어떠실까? 이미 오래전에 건물이 사라지고 말았지만은 한때 한국 대중극의 산실 역할을 했던 곳이 서대문 동양극장이었습니다. 그 동양극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는 신파극의 주제가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1939년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발표된 아가의 노래입니다. 광고에도 적혀 있듯이 이 노래는 어머니의 힘이라는 연극의 주제가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이고범 작사 김준영 작곡인데 이 고범은 바로 어머니의 힘 대본을 쓴 이서구 선생의 필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른 엄미화라는 어린이는 바로 연극 어머니의 힘에서 가장 중요한 아역을 맡았던 배우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37년 11월 어머니의 힘이 동양극장에서 초연될 때 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당시 동양극장에서는 청춘좌 그리고 호화선이라는 극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청춘좌의 대표작이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즉 홍도야 울지 마라 라면은 호화선의 가장 큰 히트작이 바로 이 어머니의 힘이었습니다. 홍보 문구가 꽤나 요란하죠. 보시라, 울으시라, 모성비극 어머니의 힘, 이 연극을 보시고 마음껏 우시라, 그리고 살피시라, 어머니의 힘이 과연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굳세인가를, 그리하여 당신의 외로운 영을 위로하시라, 단 한카치 필유, 손수건 필참이라는 얘기죠. 광고에는 초연 당시 출연진 명단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아역배우 엄미화는 이때부터 공연에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아가의 노래가 발표될 당시 엄미화의 사진인데요. 이분은 1929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의 노래를 부를 때는 10살, 어머니의 힘에 처음 출연한 때는 8살이었죠. 요즘도 아역배우들은 정말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어린이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러면은 엄미화가 어떻게 아역배우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게 또 궁금한데요. 나름 다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엄미화의 어머니가 극단 청춘좌에서 의상 담당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연히 엄미화는 어머니를 보러 동양극장을 종종 드나들었을 테고요. 극단 사람들에게 귀여움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아이가 재능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동양극장에서는 엄미화를 아역배우로 키우기 위해서 나름 지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이 바로 1937년 어머니의 힘이었던 거죠. 어머니의 힘은 1937년 초연 이후로도 여러 차례 재상연이 되었는데 정말 그때마다 인기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신문 기사는 1939년 6월 5일에 부민관에서 호화선이 어머니의 힘을 상연하고 그 일부를 무려 라디오 방송으로 생중계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녁 8시 20분부터 방송이 됐는데요. 여기도 엄미화가 역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소개와 함께 어머니의 힘이 대략 어떤 줄거리인지도 옆에 함께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뭐좀 통속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귀족 자기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은 집의 맏아들, 후계자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자의 연을 끊어가면서까지 기생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들은 세상을 또 떠나게 되죠.
사랑하는 아내와 아내 뱃속에 아이만 남긴 채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나고 무럭무럭 잘 자랐는데, 그때 이제 아이의 할아버지, 세상 떠난 아들의 아버지가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아들이 내 말을 따르지 않아서 쫓아내고 또 절연까지 했지만, 어쨌든 아들이 남기고 간그 핏줄은 내 핏줄이고 우리 집안의 장손이 아닌가. 그래서 아이를 데려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를 보낸다는 게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는 할아버지한테 보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은 자신과는 또 헤어져야 하니까, 그거는 또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러다가 눈물을 깨물면서 아이를 할아버지한테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모자가 헤어지는 그 눈물의 장면이 어머니의 힘에서 가장 중요한, 또 관객들의 눈물을 가장 많이 뽑아낸 장면이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이는 할아버지 집에 가서 엄마를 찾으며 울기도 했지만, 결국 여차저차 해서 할아버지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 덕에 어머니는 정식 며느리로 인정을 받게 되고, 이제는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게 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극의 제목이 어머니의 힘이긴 하지만 사실상 손자의 힘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아역의 연기가 정말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엄미화는 그 역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소화를 했습니다. 방송 생중계가 있고 나서 몇 달이 지난 1939년 11월에는 어머니의 힘이 그 금반으로도 발매가 됐습니다. 역시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나왔고 리갈 상표로 제작이 됐습니다. 여기는 출연진 명단이 적혀 있는데요. 역시나 엄미화가 이 극음반 녹음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주제가 음반이 두달 전에 나왔고 그 뒤를 이어서 극음반이 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주제가는 2년이나 지난 뒤에 만들어졌거든요.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제가가 나왔을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 그 답을 알려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어머니의 힘이 라디오로 생중계되었던 바로 그 무렵에 나온 것입니다. 일본어 신문이라서 알아보기가 좀 쉽진 않은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려 영화 협회와 동양극장이 제휴를 해서 히트작인 어머니의 힘을 영화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보다 앞서서 동양극장의 또 다른 히트작,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가 역시 영화로 개봉을 하기도 했는데 그 후속으로 어머니의 힘도 추진이 됐던 거죠. 39년 6월 당시 시나리오는 이미 완성이 됐고 이규환 감독이 연출을 맡기로 했고 엄미화를 비롯한 호화선 배우들이 모두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화 제작에 착수를 했다는 기사는 있는데, 실제 영화가 완성이 되고 개봉을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힘을 영화로 만드는 일은 중간에 엎어져 버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주제가는 또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홍도야 울지 마라 역시 연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가 아니라, 영화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주제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예로 오늘 준비한 노래 아가의 노래가 일단 만들어졌던 것이죠. 만약에 어머니의 힘이 영화로 제작이 되었더라면 음반에 연극 주제가가 아닌 영화 주제가로 표기가 됐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1939년에는 어머니의 힘 영화화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결국 영화로 만들어지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광고가 바로 1960년 3월에 어머니의 힘이 개봉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보면은 쟁쟁한 배우들의 이름이 여럿 보이는 가운데 크게 얼굴 사진이 실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바로 이 손자 역할을 맡은 박금희라는 아역 배우의 이름이 확인됩니다. 홍보 문구를 보면은 김승호 대 천재 소녀 박금희의 1대 열연이라고 적혀 있는데 할아버지와 손자가 밀당을 하면서
결국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받아들이게 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박금희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어린이가 영화나 대중가요에 참여할 경우에는 거의 공식처럼 천재 소녀 또는 천재 소년 가수, 배우 이런 수식이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한때 서울 장안을 들었다 놨다 했던 엄미화는 이렇게 아가의 노래라는 노래도 남길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렸는데요. 해방 직후인 1946년에 북한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아직 20살도 안된 나이였는데 연극계 선배들이 대거 월북을 하니까 뭐 같이 그냥 따라간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북으로 간 엄미화는 계속 배우로 활동을 했고요. 북에서 인민배우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분명히 북한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아직 생존해 있는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1929년생이라면은 세상을 떠났을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연기를 전문으로 하는 아역 배우가 녹음한 것이라서 뭐 가창력이 그렇게 출중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극 분위기는 나름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극 어머니의 힘의 주제가인 아가의 노래, 주연 아역 배우 엄미화의 노래로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어떠실까?